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사퇴 압박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여론 속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후보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 13일과 16일 두 차례 미뤄졌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이 오늘 또 연기되면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돌아오는 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창극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히거나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보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0여 명이 청와대, 국회, 광화문 등에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주연합에서 도종환, 최민희, 정청래, 그리고 남윤인순, 우원식, 인재근 의원 등이 참여했고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도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 주민센터 앞입니다. 10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와 기독교 가르침을 왜곡하는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실천불교 전국 승거회 역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균관 유림들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조계종의 최고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박근혜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종교관으로 자질이 결여된 문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박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청와대를 등지고 선 채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문창극 후보자에게도 자진 사퇴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오늘 성명을 통해 망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리 후보자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한국청년연대나 우리결의 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회원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반대 여론에도 버텨온 문창극 후보자에게 치명타가 될지도 모를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표를 노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서청원 의원입니다. 그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문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친박과 비박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